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쇼핑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구매한 옷은 지금 입은 이 트레이닝복인데요. 엄청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걸 입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깔별로 하나 더 샀거든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세컨드세컨에서 구매한 옷이에요. 이렇게 나시랑 가디건이 한 세트고 바지까지 이렇게 구매했는데, 바지 길이도 되게 길고 편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되게 잘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입어도 되고 같이 입어도 되는 옷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첫 번째 옷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옷은요, 요거 다른 컬러 보여드리기 전에 다른 옷을 보여드릴 건데, 짠! 제가 검정색 트렌치 코트를 구매했어요. 원래는 베이지 코트를 한 두 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검정색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본 제품인데, 이거 히니크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블랙 색상이고,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되게 얇고 가벼워가지고 살짝 밤에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에도 저녁에 입기 딱 좋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트레이닝복 위에다 입었잖아요. 이렇게 입고 이걸 딱 닫아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느낌 있는 그런 여자? 이게 딱 아메리카노 들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옷입니다. 이것도 제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옷이에요. 되게 예쁘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옷은 어깨에 뽕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가 넓어서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쁜 트렌치 코트입니다. 팔목엔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이게 검정 옷이어서 보일진 모르겠네. 이렇게 두 번째 옷도 끝이 났어요. 짠! 제가 옷을 또 갈아입고 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입었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샀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블랙 컬러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그레이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검정색이어서 조금 더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고, 이것도 확실히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좀 꾸안꾸 느낌으로 딱 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세컨드세컨에서 구매를 했고요. 나시랑 가디건이 하나고, 그 다음 바지 이렇게 따로 구매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컬러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검정 컬러여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게 뒤에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은근 이게 밴딩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여기가 조금 숨쉬기 힘든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아, 그리고 이 검정 색상은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밑에를 추리링 말고 이런 검정 미니 스커트를 매치를 해주면 조금 더 러블리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치마로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어때요? 치마로 갈아입으니까 아까 추리링 바지 입었을 때와의 느낌이랑 완전 다르죠? 완전 이런 여성스러운 꾸안꾸 느낌으로 해가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캉캉캉 원피스예요. 야, 너무 예뻐. 짠! 엄청 예쁜 공주풍의 원피스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벨리썸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네이버 스토어펌이에요. 거기 가면 진짜 여성스럽고 공주공주한 스타일의 원피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니 기장의 원피스거든요. 요 롱 버전도 있었는데, 저는 미니가 조금 더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 키가 168인데 요게 무릎 위로 이 정도 올라오는 원피스 길이고요. 앞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여기가 살짝 뚫려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얇은 시폰 재질이어가지고 이거는 여름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런 끈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스카프 한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써도 되고 그냥 풀러도 되는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앞에 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감이 이렇게 수건 라인까지 다 있어서 이거 비칠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고급스러운 원피스죠. 이거는 로즐리에서 구매한 자체 제작 원피스입니다. 엄청 예쁘죠? 저는 이거 친구 결혼식 때 하객룩으로 입었던 원피스인데요. 하객룩이나 뭐 상견례, 좀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 입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원피스예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랙 컬러지만 앞에 엄청 블링블링한 단추 6개가 포인트가 되어 있고 길이는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 정도 길이에 앞에 프릴이랑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베이지 컬러도 있었고 블랙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하객룩으로 입으려고 블랙을 구매했어요. 짠! 이번에도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스카이블루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로즐리에서 구매한 옷인데요. 이 셔츠랑 이 아이보리 컬러에 이 바지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바지는 뒤에 밴딩이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전혀 휜기지 않는 그런 편한 바지입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매치를 해도 너무너무 예쁜 옷이고요. 셔츠는 밑에 하얀 색깔 미니스커트랑 입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옷은 뭐 출근룩이나 데이트룩, 꾸안꾸룩 그냥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엄청 편한 옷이에요. 진짜 예쁘죠? 엄청 예쁘죠? 이 원피스를 입으면 내가 디즈니 공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로즐리에서 구매한 원피스고요. 가슴 앞부분에 셔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에 망사천이 하나가 더 덧대져 있어가지고 팔뚝살을 커버하기 엄청 좋아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긴 롱한 버전의 원피스여가지고 엉덩이, 허벅지 살도 충분히 커버를 해주면서 이게 고무줄 원피스예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이게 벨트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더 얇아 보이고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엄청 예쁜 공주 느낌의 원피스입니다. 진짜 예쁘죠? 옷을 또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 옷 너무 예쁘죠? 이것도 로즐리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 제가 이걸 구매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베이지 컬러를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옷의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카라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원피스고요. 어깨에 이런 퍼프 소매가 있어서 되게 러블리한 느낌을 주면서 길이가 미니 기장이에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되게 편안한 원피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베이지 컬러도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베이지 컬러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아까 블루 컬러와 다르게 또 느낌이 다르죠. 베이지 컬러는 조금 더 데일리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컬러의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미니 기장이고 이게 허리를 딱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허리가 되게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옷도 되게 편하고 제가 이 원피스에다가 매치를 하려고 가방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가방도 보여드릴게요. 짠! 진짜 예쁘죠? 이거는 칼린 브랜드의 미니백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했고요. 이거는 가격이 정가가 18만원인데 카카오 선물하기나 네이버에서 좀 최저가를 찾으면 99,000원인가? 주고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가방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컬러도 되게 다양했고 이런 포인트가 되게 고급지면서 명품 브랜드 못지않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랩이 그냥 가죽 얇은 끈도 있었는데 요런 두꺼운 포인트에 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디올 느낌도 주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런 베이지 컬러의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수납은 엄청 조금 돼요. 미니백이어가지고 수납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매한 짠! 운동화입니다. 이거는 나이키 운동화고요. 에어포스 원 섀도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제가 화이트 운동화가 필요해가지고 한참 찾다가 나이키 운동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정가가 139,000원인데 저는 직구로 구매해가지고 102,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직구여가지고 딱 2주 걸렸습니다. 요것도 요런 원피스에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제가 안 신어가지고 신발끈도 제대로 안 묶여있는데 한번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요. 원피스에다가 그냥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되게 잘 어울리죠? 이 운동화는 매치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쇼핑하울을 촬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안녕.